저는 금양초등학교 2학년 1반 19번 정아린입니다. 오늘 만든 거는 패션이에요. 위에는 꽃 모양 옷이고요. 밑에는 체크무늬 치마예요. 친구가 얼굴이 갈색이라도 부끄럽지도 않고 한데 애들이 놀리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자랑 여자는 성별이 따로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고마웠고요. 남자랑 여자가 성별이 없다는 걸 또 알려줘서 제가 잘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는데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금양초등학교 2학년 1반 23번 한지혜입니다. 머리카락이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여러 색이 있으니까 더 예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남자라고 바지만 입지 않고 뭐 치마도 입고 그런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수업 듣다 보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고 좀 자기의 개인 취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김대원이고 2학년 1반 3번 금양초등학교입니다. 신기한 이상하거나 싫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 강사로 활동 중인 구태경이라고 합니다.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문화의 다양성들을 교육에 스며들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피부색을 정하고 헤어스타일을 만들고 의상을 만들면서 이제 성별에 따라서 그다음 외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을 한번 깨닫고 그다음에 작업을 통해서 한번 즐겁게 창의적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의상에 따라서도 여자 남자가 구분이 돼 있다고 아이들은 생각을 했지만 그림책을 또 살펴보고 아이들이 직접 이제 의상을 만들어 보면서 아 그건 개인의 취향이고 또 패션이기 때문에 존중해 줄 수 있다, 다르다고 이제 다른 것과 틀린 것을 차이를 알아가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교육에서 변화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갖고 있는 이 틀림에 대한 것들의 시선을 조금 바꿔야 된다는 것을 느끼는 게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기사를 찾아보면서 남자가 치마를 입고 있는데 이게 다양하지만 존중해야 된다는 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이게 편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들을 깨는 게 사실은 가장 어려웠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름과 틀림을 인정하는 것? 근데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심으로 이해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름과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문화다에서! 스페인어 재밌었고 근데 책 읽는 다 같이 책 읽는 거 재밌었어요. 개를 찾으려고 나라마다 친구들하고 찾는 게 재밌었어요. 그냥 저 혼자 읽었으면 잘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읽으니까 그 책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됐어요. 혼자 읽었을 때는 뭔가 대충 넘어갔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소리내서 읽으면 좀 더 재미있고 친구가 뭐라는지도 다 들리고 친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의논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 친구들이 문화도 알게 되었고 이제 친구들 차별 안 하고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수업 정말 재밌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재밌게 수업하면 좋겠어요. 저는 부산에서 연극 및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연극 배우 김세연입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은
책을 읽고 연극을 함께 만드는 수업인데 거기에다가 문화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해서 어떻게 하면은 함께 공존하면서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놀면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수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쳐야겠다, 저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어쩌면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 아이들이 오히려 더 편견이 없고 오히려 어른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차별과 그런 편견, 색안경을 끼어져 있는 말들로 인해서 점점 이런 문화 다양성이라는 거에 대한 차별 이런 마음들을 오히려 어른들이 더 아이들한테 배워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항상 이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할 때면 문화라는 거는 몇 가지의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개개인의 수만큼 문화라는 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심지어 같은 가족들이라도 같은 교실에 있는 친구들이라도 함께 향유하고 공유하는 문화가 있지만 또 집에서라든지 노는 곳 어떤 다른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수만큼 있는 게 문화이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것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문화 다양성!